지난 7일 서비스 센터에 입고된 전기차 테슬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충돌과는 전혀 무관한 화재였는데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서울 성동구 테슬라 서비스 센터. 센터에 입고된 모델 X 전기차에 끊임없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소화기를 쏘자 잠시 불이 꺼지는가 싶더니 다시 폭발하듯 불길이 살아납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이른바 열폭발을 일으킨 건데 어렵게 진화를 마친 소방관들은 배터리의 추가 발화를 막기 위해 노란 방수천을 두른 뒤 안에 물을 부어 차량을 담가놨습니다. 이 차량은 앞서 주행 중에 갑자기 배터리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센터에 입고됐습니다. 충돌 없이 배터리 오류에 이어 화재까지 발생한 건데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배터리 문제인지 아닌지 전반적으로 보는 겁니다. 전기차 업계에선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충전 상태를 조절해주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즉 BMS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BMS 오류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테슬라 측은 문제 차량들에 대해선 배터리 교체만 해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로 결함 여부를 따지는 정식 조사에 들어갈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정연입니다.